안녕하세요. 최상돈입니다. 기본적인 가이드 맞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설명의 기준은 칼마이어 28게이지 기계입니다. 28게이지 가이드 한 칸의 폭은 0.9mm이며 1인치 나누기 게이지하면 가이드 한 칸 폭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패턴 1의 조직번호 1번의 높이도 0.9mm로 조직번호 1번이 넘어가면 가이드 한 칸이 이동됩니다. 슬라이더 뭉치의 볼 볼트 나사선 간격이 1mm이므로 6각 중 한 각의 움직임 거리는 0.15mm이며 가이드 한 칸 중 17%가량 움직입니다. 가이드 한 칸을 정확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6각 볼트 머리의 6각 중 5.4각을 돌리면 정확히 가이드 한 칸이 이동합니다. 알루미늄 바는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작용을 하게 되므로 온도가 변하게 되면 가이드가 바늘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일정한 온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가이드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가이드의 위치 변경을 위해 먼저 고정 볼트를 풀어줍니다. 기계 앞쪽 위치에서 볼 볼트를 뒤로 밀게 되면 볼트가 풀어지는 방향이므로 가이드는 좌측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앞쪽으로 당기게 되면 볼트가 잠궈지는 방향이므로 푸시 와이어에 당기는 힘으로 가이드는 우측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조정이 끝나면 고정 볼트를 잠궈줍니다. 가이드 위치가 정확하게 맞춰진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